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코칭 이벤트 여섯 번째 당첨자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훈님이시고요. 쌍둥이에요. 출생일수는 50일이고 2.8kg에 태어나서 현재 4.8kg인 남아가 있고 2.4kg에 태어나서 4.2kg인 여아를 키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둘 다 분유 수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100에서 120ml 정도 먹고 있는데요. 남자아기는 젖병 빠는 힘이 세서 그런지 20분 정도면 다 먹는데 여자아기는 젖병 빠는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100ml를 이거 잘라주세요. 100ml 먹이는데 매번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고 본인은 열심히 입과 턱을 움직이는데 분유가 잘 줄어들지 않네요. 알려주신 수유 자세와 젖병 잡는 법까지 열심히 따라해 보는데 여자 아기는 여전히 수유하기가 힘이 드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죠? 한 아이 돌보는 것도 많이 힘든데, 두 아이를 다 키운다는 거는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자 아기가 더 크고, 태어날 때도 0.4kg가 더 커요. 그리고 현재는 0.6kg까지 이제 체중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4.8kg 남아의 경우에는 아마 흡입력이 더 좋을 거예요. 빠는 힘이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아기들을 보면 남아 아이들이 힘이 훨씬 좋아요. 힘이 좋으니까 뭐 목을 뻗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젖병을 빠는 힘까지도 매우 좋아서 시간이 굉장히 먹는 시간도 짧고 좋아요.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똑같은 엄마의 가슴인데 쌍둥이 여자 아기는 사출 때문에 사례가 걸리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콸콸 나오는 걸 좋아해서 매우 잘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있지만 이 차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의 상황에 맞게 달리 주셔야 돼요. 달리. 그래서 지금 이제 4.8kg 남아의 경우에는 거의 5kg대 아이가 먹는 수준으로 아마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120ml를 먹는 게 남자아이에게는 적당해요. 그런데 4.2kg 여아는 지금 빠는 힘도 조금 이제 남자아이와는 다르게 약간 작고, 힘이 좀 없고, 그리고 체중도 지금 적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마음에 4.2kg 여아를 더 남자아이만큼을 빨리 키워야 된다는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타까움을 우선 버리시고 여자아이의 먹는 양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4.2kg인데 여아아이가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면 우선은 80ml에서 90ml 사이로 먼저 주시는 게 좋아요. 4.2kg이기 때문에 80ml에서 90ml. 그럼 이 시간 간격은요. 남자아이가 첫째인가요? 첫째겠죠? 남자아이는 100에서 120ml를 두세 시간 간격으로 주시고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세 시간에 가깝게 수유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여아, 우리 4.2kg 여아의 경우에는 80에서 90ml를 두세 시간 간격으로 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90ml 가까이 먹었다면 3시간에 가깝게 주시고 이제 80ml에 가깝게 먹었다면 2시간에서 조금 넘어가게 그렇게 수유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열심히 입이랑 턱을 움직이는데 분유가 잘 줄어들지 않네요. 이제 제가 이 글로만 판단했을 때는 이제 여자 아기는 열심히 빨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원인이 그다지 배고프지 않은 것도 원인일 수 있고, 수유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불편한데 좀 대강 그냥 빠는 식육만 하고 공갈저국지 빨듯이 이제 빨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기들이요, 빠는 그 행위, 아기가 막 젖을 막 빨고 이제 젖병을 막 빠는 행위를, 이 빠는 이 동작을 보통 한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엄마 젖을 물거나 젖병을 물었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나올 때 빨리 먹기 위해서 빨리 빠는 게 있어요. 특히 모유 수유에서 많이 드러나요. 모유 수유 처음에 탁 물었을 때 애가 딱딱딱딱딱딱 빨면서 젖어 빨리 나와라 하면서 딱딱딱딱 빨아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모유가 쏟아질 때는
짝짝 꿀꺽 쫙쫙 꿀꺽 이렇게 막는 애들도 있고 짝짝짝짝짝 꿀꺽 하든지 그 이전보다는 조금 느리고 깊은 젖빨기가 있어요. 분유에서도 젖병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빠는 게 있어요. 마치 공가저국질을 빨듯이. 이런 세 가지 동작이 있는데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제 세 번째 동작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동작을 하는 이유는 그다지 배고프지 않고 엄마 아빠가 100에서 120ml를 다 먹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아기한테 붙잡고 있으면서 아기는 그냥 배고프지 않으니까 입에 뭐가 있으니까 빨기 반사가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빨고 있지만 사실 먹고 있지 않는 데서 이런 게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배고픔, 공복감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잘 먹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나만은 자기 체중에 맞게 먹고 있기 때문에 공복감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체중 대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또 남아에 비해서 여아 아이들이 수유량이 똑같지 않아요. 네, 남아가 더 높아요. 보통 하루에 한 50에서 100ml가 총량에서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러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배고프지 않은데 젖병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천천히 먹고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1시간 뒤에 잘 이게 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아기의 수유텀이 정상적이지 않고 수유량이 아기한테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먹는 양을 약간 줄여서 네, 꾸준히 먹여보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은 아기가 반응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전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80ml에서 딱 끊고 빼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뒤에 뭐 8, 90 딱 먹이고 딱 끊고 그 다음에 먹이고 딱 끊고 그 다음에 먹이고 100에서 110ml를 먹이지 않는 것을 꾸준히 2-3일을 하시다 보면은 아기가 젖병 빠는 시간 1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줄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적극적으로 먹겠다고 나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쌍둥이 아빠신가요? 아빠시죠. 남아와 여아의 수유량은 철저히 현재 아기의 체중에 맞게 네, 먹여주시면 되고 이유식을 할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먹이지 마세요. 네. 똑같은 기준으로 먹이지 마시고 언제나 체중 대비 체크해서 그렇게 먹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 체중 대비 체크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시청하시면서 네, 잡아보시길 바래요. 네,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제가 코칭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 두 아이를 똑같게 키우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이 남아라면 좀 맞아요. 여아라면 좀 맞지만 남아여아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 수유텀도 똑같이 맞추면 이 아이 먹이고 이 아이 먹이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잘 먹는 아기를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유텀을 여아를 먹이는데 여아한테는 먹이면서 남아와 달리 여아 아이들은 촉각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센서티브하죠. 그래서 사랑해주면서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그래요 하면서 불편하면 바로 빼주고 토닥여주고 잠깐 세웠다가 우리 다시 먹어볼까요 하면서 천천히 아기한테 다가가시면 아기가 먹는 양도 회복되고 또 먹는 시간도 네, 줄어들 겁니다. 네, 쌍둥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